네, 오늘은 내 몸을 건강하게 리셋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리셋이란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리셋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나는 살 뺄 곳이 없어. 나는 뚱뚱하지 않아. 이런 이유로 리셋을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트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왜 리셋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대 있으신가요? 나는 30대다. 나머지 다 40대시죠? 20대도 있으시고 40대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도 보시는 것처럼 10년, 15년 정도 사용하면 집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욕실에서 사용하고 싶으시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20년, 30년, 4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얼굴에 기미가 끼고 아니면은 뭐 점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하면은 노화가 됐나 보다 생각하는 것처럼 몸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노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몸은 높은 혈당 아니면은 독소, 호르몬의 변화, 영양소 결핍 등으로 어딘가에 살이 찌거나 우리가 어딘가가 불편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원래 몸은 영양소를 충분히 넣어주고 순환이 잘 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건강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몸의 독소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들, 영양소의 결핍 등 그리고 높은 혈당 등으로 어떻게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는 내독소가 있고 외독소라는 게 있어요. 내독소는 활성산소나 아니면 장내의 유해균으로 인한 독소들을 말하는 거고 외독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일 속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들 이런 것들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독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독소가 쌓이면 체중이 증가되고 부종이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대변에도 이상이 생기고 피로감이 빨리 오기도 하고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영양소가 충분히 필요한 이유가 몸에는 뭐 신장, 장기, 뭐 위, 장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모든 기능들이 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몸에 비타민, 미네랄을 필요할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뇌한테 보내는 신호는 배고픔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된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고 박용호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수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갱년기 이후로 불면증이 오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결국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조기 노화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3, 40대의 조기 노화가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래요? 가장 큰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질환, 당뇨, 암과 치매 같은 근원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의 변화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 거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다가 한국인 20대 여성들이 마른 비만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른 비만은 제가 줄쳐놓은 거 보시는 것처럼 몸무게와 키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체지방이 훨씬 더 높고 복부의 지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내장 지방이 건강의 위험을 굉장히 위험성을 나타내는 거고 내장 지방 또한 대사증후군이나 고지혈증이나 인슐린 저하 등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비만의 원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영양소 결핍이라는 것과도 결부되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거른 다음에 폭식하는 습관. 요즘은 4, 50대 남자분들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습관 가지고 있을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침 굶고요. 점심 대충 드세요. 그리고 저녁은 어떻게 하냐면 폭식을 하면서
술과 함께 드시죠. 네, 그렇고 술을 또 먹고 나면 밤에 배가 고프다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뭐 라면을 끓여 드신다거나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식습관 자체가, 거르는 식습관 자체가 나쁜 거고, 마지막으로 채소 위주의 식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몸에서 1kg 빠지는 것만으로 10년은 더 노화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이런 증상도 나타나는데, 마른 비만은 결국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 등 지방 간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냥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뇨랑 같이 혈관질환으로 같이 오게 되고, 고지혈증 약까지 같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방간은 지금 어른들도 문제지만 소아 지방간도 되게 문제예요. 소아들이 지방간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액상과당과 설탕 때문이거든요. 포도당이 몸에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너무 자주 들어오거나 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당이 혈관을 따고 흐르다가 소변으로 나오는 게 당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른 비만인 분들, 남자분들 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데도 지방간이신 분들 굉장히 많고, 밀가루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당뇨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해결하고 충분한 영양을 넣어주면서 호르몬의 균형까지 맞춰주면서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면 장기적으로 내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슬림한 몸매를 되찾아주는 건강한 비움 리셋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 독소를 먼저 빼는 해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줘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곳에서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는 해독을 하시고, 2단계는 집중적으로 체지방을 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는 그 체지방 뺀 것을 유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죠? 제가 올해 49입니다. 네, 49인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몸매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건강하면서도, 제가 기초대사량이 1396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기초대사량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그 제품은 어떤 걸로 관리하는지 앞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팩인데요. 헬스팩은 기초 영양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소비자들께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뭘 얼만큼 먹고 사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먹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그냥 피자가 먹고 싶어, 치킨이 먹고 싶어 하면 그걸 끼니로 대체해서 먹는 거지, 아, 내가 단백질을 여태까지 49년 동안 얼마를 먹고 살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데, 쉬운 예로 콩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한날 한시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유전자는 타고날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계속 다르죠. 그렇게 49년을 살면 어떤 걸 얼마나 먹은지 모르지만 콩 같은 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콩을 싫어해서 평생 콩을 매달 먹은 적이 없고, 이분은 잘 드셨다 하면 몇 달 드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콩에 대한 영양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얼만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채워주는 게 헬스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우리나라는 식물 추출물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7가지 식물 추출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항산화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가 함께 한 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행 개선에 좋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는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기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EPA와 DHA가 1000mg 이상 들어있는 걸 드셔야 되고, 반드시 순도가 정확하게 100%인 걸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기름이기 때문에 따로 산화되지 말라고, 유산화의 바이오메가에는 비타민 E가 함께,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후라마놀 C300인데요. 이거는 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염증에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염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증은 피를 타고 흐르는데 자기가 약하게 태어난 부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호흡기 쪽이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뭐 여기
부비동염이나 비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토피염처럼 피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분 아기들은 중이염으로 한 달 이상 약을 먹는 애들도 봤거든요. 이거는 비타민C하고 포도씨 추출물이 한 알로 같이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어가 보시면 헬스팩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저도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코퀸원 30은 코엔자임 큐텐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엔자임 큐텐은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드셔주셔야 되는 영양소고 아까 제가 삼총사 말씀드렸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지혈증에도 코엔자임 큐텐 드셔야 되고 고혈압, 저혈압에 모든 게 코엔자임 큐텐이 필요한 이유는 코엔자임 큐텐은 모든 세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특히 심장, 신장, 폐처럼 이런 큰 장기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분 1초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쉬면 안 되는 심장에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 좋고 다이어트 시에 얘를 같이 드시면은 ATP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을 2배 이상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파실은 헤파실 플러스로 이번에 신제품으로 다시 출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3알 드시던 걸 2알 드시면 되고 밀크시슬 추출물이 130mg 함유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돼서 에너지에 필요한 비오틴이 특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로엔지 플러스는 사실 유산화 제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고 유산화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얘는 세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거든요. 피부, 장, 뭐 면역 다 같이 잡을 수가 있고요. 얘는 쉽게 생각하셔서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틀리고 단백질 소화효소가 틀리고 지방에 대한 소화효소가 다 틀린데 그런 각가지 소화효소들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에는 NK세포를 활성도를 높이는 걸로도 네,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은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 포에 100억 마리의 균주를 포함되고 있고 그 균주가 어떤 균주냐 하면 빅피도박테리움 아니말라스 BB12 50억 개하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LGG균 50억 이렇게 총 100억 마리가 함유되어 있고 이거는 장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게끔 이눌린 성분이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면역을 생각해서 프로바이오틱을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포 기준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화이버지 플러스는 제 고객님들도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식이섬유도 제가 아까 리셋하면은 다이어트 용도로 생각하신다고 했던 것처럼 제가 화이버지 물을 타고 이렇게 흔들어서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거 뭐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열에 여덟아홉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식이섬유야? 이러면 아 화장실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도 이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이섬유가 필요하지만 혈관은 사람의 한 명의 혈관은 지구를 돌리고도 남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그 긴 혈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잘게 부수는 게 앞에서 설명드리는 오메가3라고 해서 혈행을 개선하는 거라면 그런 찌꺼기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게 이런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는 네,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유트리밀 액티브인데요. 좀 전에도 제가 뒤에 파트너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유트리밀 없이는 못 살아 한 것처럼 전 진심 아직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유트리밀보다 단백질이 20g 함유되어 있어서 식약처에서 공고하는 한 끼의 식사 대용으로 했을 때 근육량이 무너지지 않는 단백질 이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한 끼의 식사 대용식으로 했을 때 변비에 걸리지 않은 식이섬유 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잘 보존하면서도 제가 요거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대사량이 높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 GI 지수가 되게 낮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하셔서 회복하시는 환자분들도 드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제품들로 해서 유산화에서는 이렇게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면은 이게 지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든 다이어트든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초대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셔서 함께 꼭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건강하고 예쁜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제 고객님들께 해드렸을 때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한 일주일 리셋을 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밑에 체중 대비
체지방률이 나와 있거든요. 골경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체지방으로만 빠지 밑에 제가 여기 빨간색 표시해 놓은 데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20대신데도 불구하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이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하셨는데 항상 요요가 일어나셨대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어쨌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런 끼니를 먹었기 때문인데 본인도 이제 놀라시는 거죠. 근육량은 그대로고 기초대사량은 오히려 높아졌다. 네, 이분은 네, 턱선하고 이거 팔, 다리 다르신 거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길지 않게 일주일간 5일에서 7일 정도 하시는 거지만 2단계는 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체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시고요. 이분은 20대 제 고객님이신데 앞에 나와 있는 요 원피스가 저는 H라인 셔링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체만 비만이셔가지고 엉덩이와 여기 배만 이렇게 쬐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진 거더라고요. 저는 진짜 정말 진심 이게 셔링 원피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하체 다이어트가 해결이 되고 하고 나니까 원피스가 일자 원피스더라고요. 이 원피스를 지금 현재는 못 입으십니다. 이분은 50세가 넘으셨는데 한 번도 다이어트라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유산화 리셋을 하시고 나셔서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턱선이 다르고 저렇게 잠기지 않았던 한 번도 자켓을 입고 잠겨본 적이 없대요. 저 자켓뿐만 아니라. 근데 자켓이 잠기는 이런 거를 또 보셨습니다. 네, 천천히 빠지는 살은 있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kg 정도 감량할 건 아니잖아요. 50kg 정도 이 정도로 높게 감량하실 분들은 물론 체중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필요 없는 체지방이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 3kg, 5kg 될 수 있죠. 앞으로 여름이 있으니까는요. 얇은 옷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목표하시는 3kg, 5kg보다 훨씬 더 많은 체지방이 빠지셔서 예, 라인 자체가 다르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유산화 제품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 아름다운 여름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장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